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다소 진정될 전망입니다. 정부가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. 앞으로 요소수는 승용차 한 대당 10리터, 화물차 등은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주유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첫 소식은 신홍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정부가 긴급 수급한 요소수를 12일부터 전국 시도의 버스와 청소차, 민간 구급차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. 호주로부터 수입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와 베트남산 요소 등 3천 톤, 차량용 요소수 25만 리터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. 또 공공기관 차량에 이어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판매처 주유소를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. 이에 충북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에서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형평성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. 그거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딘가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배분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 그거 신속하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또 정부는 이 같은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11일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거나 생산, 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또 요소수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했습니다. 즉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는 건데 구입량도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, 승합차, 건설기계, 농기계 등은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살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이 조치가 처음 시행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만큼 이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인데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 등 근본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은 양의 수급만 가능하고 요소수 단가만 올라가는 등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물량은 자체 생산할수록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.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원가 상승,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요소수를 구매할 때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판매하는 입장이고 저도 요소수를 쓰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.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서. 정부가 지금까지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는 국내에서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.